베토벤 하면 귀병에 걸렸어. 그리고 유서를 썼어. 아, 너무 뻔하지 않나? 이 생각 다들 하실 것 같아서 이 유서를 쓰고 난 다음에 이 벌어졌던 이 베토벤의 투쟁기라고 해야 될까요? 자, 귀병. 그래서 귀가 막 안 들려요. 그렇다고 남이 곡을 대신 써주나요? 베토벤이 어떻게 계속 음악 활동을 하려고 애를 썼는지를 한번 피아노 협주곡 3번을 가지고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피아노 협주곡은 베토벤 앞에 이 모차르트가 어마어마한 업적을 냈던 장르입니다. 마치 오페라처럼 화려하기도 하고 느린 악장에 아름다운 노래 이런 것들이 빠지지 않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장르로 각광을 받게 돼요. 베토벤이 피아노 협주곡을 그러니까 쓴다라고 하면 모차르트를 신경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점점점 귀가 안 들려요. 이 베토벤이 어떻게 이걸 극복하느냐라는 문제가 남죠. 우리가 한번 기억해보면 좋을 이야기가 있어요. 모차르트랑 베토벤 어떻게 구분하면 좋죠? 제일 쉬운 거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모차르트는 레스토랑에 틀어놔도 돼요. 근데 베토벤은 레스토랑에 틀어놓으면 안 돼요. 밥 먹다가 체해 막 빠바바바 막 이러니까 음악에 집중하기를 막 요구하는 음악이더란 말이에요. 자기 안에 차오른 거 이거를 안 꺼내놓으면 너무 죽을 것 같아. 고통의 경험이 이렇게 차올랐을 때 음악의 흔적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번이 베토벤의 그러한 면모를 처음으로 잘 보여주는 그런 곡이다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베토벤이 굉장히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이 남한테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귀병 걸린 사람 음악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듣냐 이렇게 욕을 할까봐. 그래서 베토벤이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 고독하지만 예술가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곡가들이 그 앞서 있었던 위대한 작곡가들에게 영감을 소위 받습니다. 그게 바로 모차르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차르트의 단조로 된 피아노 협주곡 20번 그리고 24번 협주곡이 있습니다. 요 두 작품을 굉장히 열심히 베토벤이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 3번 피아노 협주곡 안에도 이 모차르트다운 아주 노래다운 서정성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납니다. 특별히 1악장 두 번째 주제 보면 맑고 투명하린 만큼 이렇게 서정적인 그런 주제가 나와요. 협주곡을 할 때는 듣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줘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베토벤도 이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과 밝음을 오가면서 내 얘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즐겁게 해주는 이 두 가지 욕망이 이 3번 협주곡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악장 막 밝아지려고 하는 부분의 맨 마지막 부분에 피아노의 카덴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 카덴자 부분에 베토벤이 어두운 이 첫 주제를 막 발전시키면서 자기의 속마음을 조금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이 악장에 넘어가면 경건하고 사색적인 이 악장이 베토벤의 깊은 이 경건한 기도를 말해주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협주곡을 닫는 3악장. 통상적으로 피아노 협주곡이든 여러 협주곡의 마지막 악장은 1악장보다 규모가 작거나 아니면 듣기에 훨씬 더 수월한 악장들이 많아요. 1, 2악장의 긴장감을 가지고 음악을 쫙 따라가던 관객들이 소위 릴렉스를 좀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베토벤이 이 악장을 단조로 그냥 끝내고 싶지 않았던 거죠. 템포가 프레스토로 빨라지면서 C장조로 곡을 화려하고 밝게 마무리합니다. 자, 그러니까 별문 베토벤이 음악가로서 살아나려면 계속 곡을 써야 돼요. 아름답고 진실한 고백이 들어있는 작품을 동시에 써내겠다. 이것이 베토벤의 과제였고 3번 피아노 협주곡에서 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